이런 얘기해요. 그걸 이혼하자는 거하고 비슷하죠. 그냥 서울 다시 가. 나하고 있지 마. 뭐 이런 얘기. 예. 기분 나빠요. 강 선생님 댁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? 뭔 안 자꾸 사롭겠어. 아니 자기 할 거는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바람 피고 오면 어떤 여자가 그거 밝혔는데 이혼하자고 안 온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할 거는 다 하고 다녀 남자 할 짓은. 네. 남자 뭐 빼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아니 내가 그랬습니까? 왜 나한테 와요? 고영 씨 제가 잘못한 거 같잖아요. 없죠. 남편분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. 여자들이 이혼해 하는 거에는 그냥 의미가 좀 달라요. 그 이혼하자는 말은 나의 최고의 무기를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릎 꿇고 백기를 들어 투항을 하라는 뜻이거든요. 진짜 이혼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그러죠. 헤어져 하는 것은 빨리 나한테 사과해. 그리고 이혼해 하는 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. 이러고 그냥 무릎을 꿇어줘야 되는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꿇었어요. 아니 김 박사님 실제로 그런 분의 여성이 이런 겁니까? 맞아요. 심각? 그러니까 나 이혼할 마음만큼 괴로워 이 얘기죠. 이혼합시다가 아니에요. 나 너무 힘드니까. 진짜 이혼하려는 사람은 저렇게 이혼해 이런 말 안 해요. 어느 날 조용히 좀 만나지.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. 자 사인해.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보고 나오죠. 저렇게 야, 말로 막 이렇게 안 합니다. 들어보니까 무섭다. 이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어요? 많이를 무슨 많이를 들어봐요. 이 사람 지금 한번 듣고 바로 꿇었다니까. 아, 그러시군요. 예,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3위 정도. 거짓말 아닐까요? 저는 거짓말. 그 부부간의 신뢰가 없어지면 굉장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살 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굉장히 알뜰해서 돈도 잘 안 주고 이래서 남편한테 돈을 달라 그러니까 없대요 돈이. 모아둔 돈도 없대요. 그래서 제가 같은 그 은행을 거래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추적을 했더니 몇백만 원이 있는 거예요. 어머.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금이 크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수요일마다 우리 남편이 수술을 하는데 그날 어디 제주도에서 골프 모임이 크게 있었대요. 그래서 연예인들도 오고 그런다고 형부 이름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 못 가. 수요일 날은 수술해서 하늘이 반쪽이 나도 안 가. 그런데 아침에 아침밥 차려주니까 이제 병원 가듯이 갔어요. 근데 후배한테 전화 왔더라고. 형부 여기 와 있어요 제주도.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이 졸업식 때도 휴가를 한번 안 내던 사람이 휴가를 내가지고 거기 자선 골프에 연예인이랑 그 골프를 치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셨겠죠. 그래서 제가 어디가 있었어? 제주도 갔었다며? 그랬더니 내가 일일이 너한테 보고해야 되니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보고 안 해도 돼. 그렇지만 당신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촬영 간다 그러고 당신 친한 의사들이랑 골프를 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들을 날이 올 거야. 그랬더니 갑자기 잘못했어. 어머, 나랑 똑같은 짓을 했네. 아유, 이런 참. 것들이 여자가 얼마나 그러니까, 속이 상한지를 모르고요. 그렇지. 그냥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그럴 거 뻔하니까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게 거짓말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그렇죠. 거짓말은 맞아. 역시 신뢰를 잃게 되죠. 할리씨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? 아니 생각하는 거 없어요. 빨리 힌트나 주세요. 그냥. 힌트. 인간아란 말이 좀 많이 붙어요. 에이 인간아. 이 말 앞에 인간. 네가 해준 게 뭐 있어 이 인간아? 네 미쳤나? 네 인간아 미쳤나? 됐어. 너랑 뭔 말을 하겠냐 내가. 갑자기 왜 저희한테 다 속풀이를 하고 그러세요?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. 기타 의견은 이 인간이? 이건가? 그런 게 왜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어요. 기타 의견부터 볼게요. 됐어. 됐어 너랑 무슨, 기타 의견 너랑 무슨 말을 하냐? 이거 무시하는 거죠? 됐어. 영철 씨가 잘 쓰는 말이야 영철 씨가. 거봐 너랑 얘기해봤자 좋은 결과 안 나오잖아. 뭐 이런 얘기 무시하는 얘기해봤자 못 가게 할 거잖아. 말끝마다 웃기시네. 야 이거 야 올리지. 야. 뭐라고 남편이 얘기했는데 웃기시네. 야. 야 진짜. 어떡하죠? 도화선을 당기. 요즘은 없었는데 자. 옛날에 이거 유행어처럼 있었어요. 웃기네. 웃기고 있네. 그 노래도 있어. 조금 심해지면 웃기고 자빠졌네까지. 리셋입니다. 예. 이거 정말 화나. 예. 마지막 볼까요? 도대체 집에서 온종일 한 이건 남편들 얘기야. 들어와서 진짜 정말 이 청소라는 게 희한하게도요 하면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요.
그러고선 저런 얘기 들으면 화 되게 나요. 이 기타 얘기만 봐도요, 갑자기 막 여기 열이 그러니까, 확 올라오래요. 여기 이거 세 개 보다가 이거를 섞으니까 열이 확 오르네. 플러스가 됐어. 불길에다.